저는 현재 간호사로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같이 이제 투잡으로 간호학원 강사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가정간호 전문대학원에 학생으로도 재학 중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 이제 가정 전문 간호사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가정 전문 간호사는 말 그대로 네. 이제 일찍 사람들이 집으로 퇴원을 하는 거죠. 이제 네. 병원에서 예전에는 수술하고 나서 오랫동안 병상에서 이제 네. 치료를 받았는데 네. 이제 조기에 퇴원을 시켜서 이제 가정으로 환자와나 보호자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가정에 저희가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이제 의료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많은 환자분들이 코로나 이제 많이 겹치면서 보호자도 네. 못 보고 그쵸, 이제 그쵸. 병원에서 되게 많이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계시길 많이 원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가정에 가서 이제 의료 행위를 하는 간호사가 가정 전문 간호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일반 간호사는 이 행위를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문성을 더 가지는 간호사인 못 건가요? 합니다. 아, 못 해요? 못 하고 이건 전문 오. 간호사인데 가정 전문 간호사라고 석사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경쟁률도 굉장하고 간호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꿈꾸는 이제 전문 간호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 간호사 자격을 득을 해야지 가정 전문 간호사를 할수 있어요. 이게 좀 병원에서 이제 간호를 하실 때랑 이 가정을 방문해서 이제 간호를 하실 때랑은 좀 차이가 큰가요? 어떤가요? 굉장히 많이 다르죠. 사실 병원이란 공간에서 내가 간호사로 일할 때는 다 똑같이 환자복을 입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저한테는 환자로 보이는 거지. 이게 그 뒤에 배경에 보호자와 관계라든지 사회 경제적 위치라든지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그쵸, 없거든요. 그쵸. 대략적으로 뭐알 수는 파악은 하겠지만 정확하게 모르는데 가정 전문 간호사 제가 현재 실습을 나가고 있어요. 서울에 이제 서울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죠? 그쵸. 서울에 뭐 이제 하루는 강남에 압구정에 갔다가 그 이튿날은 정말 가난한 이제 빌라에도 갔다가 정말 극과 극의 환경을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제 간호행위, 의료행위의 차원을 떠나가지고 늘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제 정말 돈이 없이 병을 얻어서 이제 가정이랑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가지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정도가 정말 너무 확연하게 다른 거죠. 가족에 대한 소중함도 너무 많이 느낀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정이랑 병원은 확실히 달라요. 저는 이제 작가님이 그 책을 읽어보고 굉장히 좀 놀랬는 게 굉장히 힘든 좀 어린 시절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성격도 좋으시고 되게 말도 잘하시는데 전혀 그죠. 그런 모습 보이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좀그 어렸을 때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죠.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6살 때 저를 버리고 갔어요. 기차에게 저를 버리고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6살이 되게 많이 어린 나이인 것 그쵸, 같아요. 엄청 애기죠, 어리죠. 그죠? 그때 이제 버리고 갔고 그때 할머니는 치매가 되게 많이 걸렸었고 이제 엄마가 도망가면서 선물도 엄청 많이 이제 크게 주고 간게 빚이었어요, 빚. 빚이 엄청나게 주시고 하셔가지고 아빠가 그 빚을 갚느라고 뭐 저를 돌볼 뭐 겨력도 전혀 없었었고 그때 할머니가 치매 걸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케어를 되게 많이 해준다고 했는데도 좀 녹록치가 않았죠. 그리고 친척도 별로 이제 저희를 돌봐준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되게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조금 이제 엄마랑 아빠가 있는 아이들보다 내가 더잘될 거다라는 독한 마음을 되게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어린 아기가 이거를 감당하기에 너무 많이 힘든 현실인 거죠. 근데 그것들이 되게 많이 경험이 겹겹이 쌓이게 되니까 이제 말을 되게 많이 더듬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인생에 이제 가장 많이 힘들었던 그 시간이 말을 더듬었던 그 시간이었던 거죠. 근데 내 마음의 꿈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고 정말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엄청 많은데 말을 더듬는 게 정말 많이 내 발목을 되게 많이 잡아줬어요.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기회도 되게 많이 잃었던 거죠. 근데 사실 말을 더듬어 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죠. 지금 말을 엄청 잘하시는데, 아니, 말을 얼마나 더듬으셨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대구에 이제 대학교 때도 말을 되게 많이 더듬었었는데, 아, 그렇죠. 지금은 왜 이제 버스 터미널에 이제 버스 기차표로 이렇게 끊으려면 기계로 끊고 기계,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는 사람한테 이렇게 나 대구에 갈래요? 이렇게 돈을 주고 끊잖아요. 지금 내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집에 갔다가 대구에 이제 대학교 이제 올라간다고 자취를 하고 있었으니까 가서 이제 기차표를 끊어야 되는 버스표를 끊어야 되는데 대구라는 대자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서 있잖아요. 표를 끊어 그쵸. 서 있는데 뒤에서부터 외우는 거예요.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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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대대대대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제 앞에 딱 갔잖아요. 갔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아, 죄송해요. 잠깐만요. 이러면서 또 바보처럼 또 돌아서 또 뒤에서 기다리고 또 말이 안 나와서 결국은 버스를 놓치고 그래서 밤에 이제 버스도 못 타고 거기 혼자 앉아서 되게 많이 울었었어요. 아, 진짜 그 실제 사례를 들어보니까 엄청 그러셨네요, 진짜. 그렇죠. 근데 그런 어렸을 때 그 상처들이 뭐 지금의 작가님을 만드는 데 도움이 좀 됐나요? 아니면은 되게 많이 도움됐죠. 근데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네. 말을 더듬었던 것도 사실은 내가 말을 되게 많이 더듬었지만 네. 내가 그렇게 막 쭈그러져 살고 싶진 않더라고. 나는 말 더듬으니까 이렇게 막 네. 입을 숨기면서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강사를 하기로 했어요. 오, 야 일부러? 그걸 일부러, 극복하려고? 일부러. 와, 네. 네. 사람들이 되게 30명 정도 요양보 학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양보호사 학원에서 얼마나 많이 떨립니까? 그쵸, 그쵸. 많이 떨리는데 진짜 미친 듯이 연습했어요. 말을 안 더듬으려고. 미친 듯이 연습을 했고 앞에 30명 이제 앞에 서서도 진짜 말하면서도 혹시라도 말이 막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두려움은 당연히 있었죠. 네, 그쵸, 그쵸. 근데 그 두려움을 되게 극복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강사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네. 지금은 굉장히 인기 있는 강사가 그러니까요. 되었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말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연습을 얼마나 하신 거 이게 그 뭐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사실 말이 스스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네. 말을 더듬어 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네. 특정 단어가 되게 막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대구라면은 네. 대, 디귿이 들어가는 단어에 굉장히 말이 막히고 그래요. 그러면 대구란 말 안 쓰고 이제 우회하는 거죠. 뭐 동대구, 아니 북대구, 뭐 서대구 이런 식으로 앞에 다른 이제 단어를 붙여가지고 일부러 조금 말을 길게 늘어뜨리는 거죠. 약간 트릭인 거죠.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연습을 많이 하니까 네. 이제 없어졌죠. 근데 그때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순발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런 과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 나누면 성격이나 막 말씀하시는 게 따다다다다 나오시니까 아, 네. 불안을 강함으로 바꾸는 기술 책을 이제 보고 나서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네. 놀랐어요. 제가 사실 제 이런 어두컴컴한 과거를 그렇겠네 진짜 예, 예. 지금 현재 내 모습을 아는 그쵸.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쵸, 그쵸. 이 책을 사실 쓰기까지 마음이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굳이 말 안 하면 내 과거를 모를 건데 그쵸, 그쵸. 굳이 내가 이걸 써야 되나 이 네. 내용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했는데 네. 지금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책을 보면서 뭐야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정말 그랬어? 진짜 오바 아니야 이거? 진짜 리얼한 정말 솔직한 얘기야? 이런 의문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보는 것도 되게 네. 많았는데 100% 리얼이었습니다. 아 근데 그런 이제 책을 쓸 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어두운 과거들을 일부러 뭐 쓰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주제로 써서 이런 것들 언급 안 하거나 뭐 우회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이런 것들을 내가 아, 책에다 공개를 해야겠다라고 뭐 생각하시게 된 그게 있나요? 있죠. 예. 공개를 하게 된 이유가 사실 한부모 가정이죠. 제가 네. 이제 엄마가 없는 가정에서 살았는데 네. 사실 예전에 비해 가지고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선입견이 되게 많이 없어졌다라고 말은 하지만 네. 느끼는 사람으로서는 그쵸.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저같이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사람도 충분히 그 결핍이란 걸 에너지로 활용한다면은 네.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롤 모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신 있게 그냥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운을 잃지 마시고 나는 엄마가 없는데 아빠가 없는데 가난한데 말도 듣는데 이런 그냥 생각을 하면 맨날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다고 바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다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주고 그렇죠. 싶으셨군요. 네. 근데 그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되게 좀 힘드셨나 봐요. 극단적인 선택도 이제 생각하셨다고. 그쵸.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상처만 있으신 줄 알았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게 그렇게 힘드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똑같이 네. 말을 더듬는 문제였었어요. 근데 제가 되게 말을 더듬었지만 그때 공부는 되게 잘했어요. 네. 대학 때 그 1등, 2등을 거의 놓치지 않을 정도로 네. 그것도 사실 엄마가 없는 그 결핍감으로 인해서 내가 네. 공부 하나는 끝내주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 나보다 이제 공부 못한 애들 많잖아요. 네, 노는 애들도 많았고 그런 애들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고 막 그러니까 네. 뭐 대학병원에 다 붙더라고요. 근데 간호사 를 이제 다 대학병원에 가고 싶어해요. 네, 졸업한 네, 친구들은 네. 저도 물론 그랬고 성적이 좋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서울에 탑 되는 병원에 가겠지라고 그쵸, 자만심을 네. 가지고 있었는데 면접에서 이제 거의
한 20군데 넘게 떨어졌을 것 같아요. 어. 면접을 서류에는 붙죠. 성적 부분. 그쵸, 그쵸. 서류에 붙는데 면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갈 병원이 없으니까 식당에서 이제 횟집에서 아르바이트 했고, 네. 그때 이제 잘 놀았던 친구들은 뭐 네. 대학병원에 가서 간호사를 하고 있고,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그때 친구들이랑 다 연락 다 끊어버렸어요. 아. 그때 정말 그 친구들은 이제 주사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저는 횟집 오봉을 아. 들고 다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그때 되게 많이 비참하더라고요. 많이 비참했고 네. 근데 저를 위로해주는 부모가 없다 보니까 그게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거의 10년 가까이 뭐 시간 동안 어떻게든 대학병원에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나 꼭 대학병원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 대학병원에 합격을 정말 피나는 노력 끝에 대학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병원에서도 이제 결국은 말을 더듬으니까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잘리다시피 뭐 그만뒀다고 할 수도 있죠. 어. 그래서 그만두고 도망간 거죠, 뭐 그죠? 도망가고 이제 그때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되게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떤 것도 이제 나 열심히 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쵸. 이게 안 풀리는 거잖아요. 예. 차라리 내가 맨날 술 먹고 맨날 남자 그쵸. 만나고 예. 맨날 놀았으면 뭐 아까운 게 없을 텐데 그쵸, 그쵸. 그렇게 피나게 노력을 했는데 왜 난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끝이 없겠다. 내 인생이 이것이 또 외롭다. 이런 생각에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호수공원에 앉아가지고 죽으려고 했죠. 그럼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위로해준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었는데 네, 네. 그때 정말 앉아가지고 있는데 네. 저 호수공원에 이제 걸어다니는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 사람들이 다 제 또래죠. 좀 20대 후반, 그쵸, 30대 그쵸.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저는 제 옆에 아무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은 일상이겠죠. 뭐 걸어다니는 운동하는 거니까. 네, 네. 근데 저는 그때 아무도 없었고 그때 이제 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들이 있거든요. 개미들이 줄지어 다니잖아요. 걔네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희 좋겠다. 사람도 있고 사람이란다 가족이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친구들끼리 다니는 그 개미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외로워서 내가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죽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되게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봄이었어요. 그때 바람이 되게 살랑살랑 갑자기 싹 불어왔거든요. 네, 네. 싹 불어왔는데 그 바람에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바람이 내 볼을 싹 지나갔는데 야 한 번만 내 기회를 줘봐 할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정말 눈물이 되게 많이 흐르더라고요. 내가 바람한테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되는구나. 이러면서 한 번 더 살게 됐죠.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위로받고 다시 한번 이제 대학병원에 도전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길을? 아니요. 그러고 나서 대학병원에 갈 용기가 없었어요. 또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도망간 곳이 네. 요양병원이었어요. 아.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서도 뭐 지금도 물론 간호사들이 많이 그런 생각하는데 네. 요양병원에 가면 간호사로서 인생이 끝났다라고 왜요? 사실 생각이 많이 해요. 근데 대학병원은 되게 규모가 되게 크고 네. 어, 나 서울대병원인데 네. 나 오늘 병원이잖아 네. 이렇게 어깨에 뽕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요양병원이나 작은 병원은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 선생님 저 뭐 어디 요양병원 가 요 그러면 네? 어디 요양병원요?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게 되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그게 자존심 되게 많이 상하니까 간호사들이 요양병원 안 가려고 그러고 끝난 거다. 간호사로서 왜 그런 데 가냐. 이런 선입견이 굉장히 많이 강할 때였습니다. 아, 근데 사실은 뭐 그 대학병원에서 뭐 간호사 활동을 하는 거나 요양병원에서 간호사 활동하는 거나 그 문제가 됐던 그 말 더듬는 약간 소통의 문제들은 똑같이 부딪히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대학병원은 네. 대학병원이라는 곳에 일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의사도 되게 많고 간호사도 많고 이제 환자들의 중증도가 되게 많이 심하고 네. 그리고 이제 서열 자체가 굉장히 이제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긴박한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대학병원은. 아. 그러면 환자가 지금 많이 안 좋아졌으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옆에 간호사나 의사도 까칠한 사람들이 대학병원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뭐 그렇겠죠.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말 실수하면 정신 안 차려? 이렇게 되어버리면 또 말을 안 더듬으려다가 더 더듬게 되는 거죠. 근데 요양병원은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 숫자도 되게 적고 대학병원에서 이제 일했던 이제 커리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사실 만만한 거예요. 만만하다 보니까 내가 관리를 충분하게 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자신감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안 더듬게 되더라고요. 아, 그 약간 그 태움 문화 약간 이런 거군요. 태움 문화가 심했죠.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더 이제 몰아붙이니까 더 긴장하고 더 그쵸. 아,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 이제 자살을 이제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그 저는 좀 그 내용이 좀 새로웠던 게 그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아야지 이런 말 되게 흔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제 드신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다르죠.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런 말 좀. 사실은 사람들은 누구나 상대방의 입장을 되게 깊게 생각을 해보지 않고 함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사람이 왜 자살을 이제 생각하는 것도 쉽게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인생을 재밌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누구나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오죽하면 죽으려고 하겠어요, 그죠? 또 최근에 또 아이랑 같이 동반 자살하는 이제 가족들도 있고 사실 그런데 누구는 사실 저희 미쳤냐고 아이를 살인을 저지른 거라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그 행위 자체는 나쁜 거 맞아요. 나쁘지만 사실 그 부모가 처해진 상황이 그 부모가 죽고 나면 이 아이는 고아원에 갈 테고 누가 옆에서 봐줄 만한 거둬 이제 줄 만한 친척과 할머니 할아버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혼자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인생을 헤쳐나가냐고요. 근데 사실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더라도 나도 이제 내 아이랑 같이 이제 인생을 끝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들거든요. 너무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만큼 각자가 모든 게 입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요양병원 있으면서도 이제 요양병원 어르신들한테 보호자가 막대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연락하지 마라 그랬지! 하면서 이제 아빠를 엄마를 막 대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간호사나 의사들은 저 자식이 뭐 부모가 어떻게 키웠을 텐데 뭐 이러면서 보호자 흉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다르게도 생각을 하긴 해요. 어쩌면 저 부모가 저 자식을 버렸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부모가 평생을 이제 자식의 보호 앞에서 자기 엄마를 해버렸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나 좀 돌봐주라라고 맞는 그 아빠 엄마를 정성스럽게 돌볼 수가 없죠.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다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아야지 그런 말을 너무 두 번 상처를 주는 말이고 또 제가 또 자살을 생각해본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죽어야지라고 생각 드니까 오히려 되게 마음이 가벼워져요. 아,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아, 이게 진짜 보이지 않았던 게 진짜 많았구나. 그쵸. 얼마 전에도 이제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쵸. 아, 그거 보고 아,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그쵸. 예, 그 생각만 했었는데 그 이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쵸. 부모 입장에서는. 그쵸. 아, 그런 것도 생각이 또 들긴 드네요. 그래서 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럼 이제 커리어가 계속 이제 간호사인 거잖아요. 대학 때부터 간호학과 가셨던 거고 간호사 대학병원에 좀 일을 하시다가 요양병원 가시고 지금 이제 석사까지 하고 계신 거잖아요. 간호사를 하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계셨나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제가 이제 간호학과를 간 거는 제가 간호사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친구가 가길래 같이 따라간 것 뿐이었어요. 네, 그때 내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 되게 많이 방황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수능 성적이 완전 엉망으로 나왔던 거죠. 근데 그때는 학교 선생님이 너무 되고 싶었었어요. 근데 교대 뭐 사대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적이 터무니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친구가 가더라고요. 간호대를. 그래서 거기가 뭐 하는데야? 아니 그 친구가 자기 엄마가 가라 그랬대요. 그러면 나도 얘 엄마 말 따라가야지 라는 생각에 그냥 따라간 거죠. 왜냐면 저희 아빠나 할머니나 네 어느 과 가야지 라고 어드바이스 해주는 어른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나이팅게일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저랑 적성이 딱 맞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어떤 부분이 잘 맞으셨어요? 그냥 되게 간호학과라는 이제 공부 자체 굉장히 깊이가 깊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이제 타이트한 거 공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루 종일 책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 너무 즐겁더라고요. 저는 되게 책을 되게 많이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냥 학문 자체도 좋았었고 간호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실습을 갔는데 저는 이제 엄마도 없고 이제 아빠도 뭐 솔직히 아빠의 이제 역할을 잘 못하시다 보니까 부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사실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실습을 나가보니까 부모님 같은 그런 환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을 내가 케어를 해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사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 간호사라는 일이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피 보고 약간 주사바늘 꽂는 거 이렇게 약간 무섭진 않으셨나 봐요. 그래도 전 피를 좋아해요. 아 진짜요? 피를 되게 좋아하고 응급실에도 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막 구급차 막 소리 들려오잖아요. 막 이응이 막 들려오고 너무 가슴이 뛰고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 어떤 환자? 이런 생각에 되게 기대감을 되게 많이 가지고 구급차를 맞이하는데 사실 그런 마음이 사실 있어야지 응급실을 일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되게 힘들고 바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하시면서 공황장애가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공황장애도 있었죠. 네, 그건 대학병원 때 얘기인가요? 공황장애는 이제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요양병원 갔는데 그래서 실패감을 되게 많이 느꼈겠죠. 사실은 내가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열심히 대구에서 짐을 싸서 대학병원 간다고 막 으스대면서 왔는데 결국은 나 혼자 이제 곰팡이가 엄청난 그런 초라한 원룸 같은 곳에서 요양병원에 나가려고 내가 경기도 올라왔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실패감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는 되게 그런 불안이 많이 겹겹이 쌓여 있었겠죠. 역시나. 그래서 이제 의사랑 같이 회진을 이제 하는데 갑자기 공황장애 알아보신 분 알 거예요. 갑자기 어지러움이 순식간에 밀려오거든요. 머리가 핑 도는데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갑자기 사람이 현실감이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심장도 굉장히 많이 뛰고 바닥이 붕 떠오르거든요. 하늘에 쭉 내가 떠오른다 느낌 들어요. 들리면서 토할 것 같고 이러다 내가 쓰러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그 순간에도 내가 쓰러지면 누가 날 돌봐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무서워요 되게. 무서운데 그런 증상이 사실은 예고가 없이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다 갑자기 막 밀려오거든요. 굉장히 무서웠죠. 근데 공황장애는 왜 걸리는 거예요? 그게 불안해서 걸리는 거예요. 불안해서? 되게 불안하고 되게 스트레스 상황이 되게 겹겹이 이제 계속 쌓이니까 장기간에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도 되게 공황장애 걸리잖아요. 많죠. 그게 사실 불안인 거죠. 근데 불안이라는 감정은 사실 일반화된 감정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누구나 이제 뭐 시험을 볼 때 불안감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뭐 돈, 경제적인 거에 불안감을 느끼는지 하는데 그쵸. 그게 좀 유독 더 심해지는 이유가 있나요? 근데 사실 불안이란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똑같이 뭐 시험을 앞두고 뭐 있는 불안이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사실 공황장애가 있진 않아요. 근데 보통의 사람이 겪지 못하는 그 불안의 깊이가 상당히 깊은 거죠. 뭐 예를 들어 아까처럼 저같이 뭐 부모가 그렇게 했었고 평생 말 더듬었고 실패감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까지밖에 못 사는구나. 이런 좌절감이 굉장히 많이 깊이 빠졌을 때 그 불안 정도가 돼야지 사실 공황장애가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이 공황장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근데 사실 공황장애라는 게 불안의 요소를 없애야 되거든요. 내가 굉장히 많이 불안하게 하는 게 가족일 수도 사실 있거든요. 뭐 같이 뭐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아빠가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맨날 뭐 엄마를 때리고 이런 게 아빠란 사람, 엄마란 사람이 나한테 불안을 일으키는 건데 이게 일상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게. 그쵸. 그러면 진짜 이 가족으로 인해서 내가 만약 불안하면은 집을 떠나야 되는 거죠. 내가 아빠 인연을 끊고 엄마 인연을 끊고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멀리 떠나버려야 돼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아빠인데, 그것도 우리 엄마인데. 그쵸. 사실은 본인이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지 어느 아빠, 자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지키려면은 그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거든요. 직장이라면 직장을 그만둬야죠. 친구라면 친구랑 그냥 끊어야죠. 그래서 혼자서라도 멀리 가서 떨어져 혼자 시작하면 되잖아요. 작가님은 이제 그게 원인이 가족이었던 거고. 가족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신랑을 만났죠. 되게 신랑이 되게 저보다 아까운 사람입니다. 너무 좋은 사람을 되게 만나가지고. 이 남자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많이 이제 가족이 없다는 그 외로움과 불안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많이 완화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공황장애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완쾌한 건 없어요, 공황장애가. 그럼 약은 있나요, 이게? 약은 있죠. 약을 먹으면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 근데 공황장애라고 내가 약은 먹진 않았는데 공황장애 증상으로 인해가지고 일상생활이 되게 많이 힘들고 내가 공황장애로 해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신경정신과를 방문을 하셔야죠. 그 이제 굉장히 진짜 하나만 있어도 되게 삶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말 더듬에 공황장애 그리고 과거에 그 약간 버림받은 상처들 그치? 이런 모든 거를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지금 보이시는 모습은 굉장히 밝고 그쵸. 진취적이고 주체적이고 자존감도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책에다가 이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 그죠. 뭐 그렇게 되기까지 뭐 이유가 이런 게 좀 있었나요? 생각의 전환이 이런 게 있었나요? 그죠. 근데 나는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내가 비록 뭐 그런 흠집이 되게 많았던 거죠, 사실은. 흠집이 되게 많아서 중간에 좌절도 하고 내가 죽어버려야지라도 사실 하긴 했었죠. 했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깔려있었던 생각은 그래도 나는 나잖아.
그래도 이제 나를 지켜줄 누군가도 없고 나를 보다듬어줄 사람도 누구 없는데 나조차도 나를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마인드 되게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더라도 가장 소중한 거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내가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줘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존중해주거든요. 그래서 나를 놓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그 마음만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상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 계속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말에. 계속 반복이죠. 그때마다 되게 힘들고 맞아요. 좌절도 하고 맞아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하셨을 텐데 맞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어요? 사실 그때마다 되게 많이 힘들었죠. 되게 많이 힘들고 말을 되게 많이 더듬어가지고 상대방은 몰랐을지도 몰라요. 상대방은 이거 말 더듬었나 생각도 못했을 텐데 나 혼자서 이제 말이 안 나오니까 다른 말로 급하게 바꿨거나 이런 날도 있잖아요. 그런 날에 저 혼자 이제 집에 가서 머리 잡아 뜯는 거예요. 잡아 뜯고 내 볼 막 때리고 욕을 하고 막 저 스스로를 되게 많이 아프게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았어요. 왜 없었겠어요. 되게 많고 그때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내가 또 열심히 되게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데도 인생이 더 나아지지 않다 보니까 다 필요 없어. 나 그냥 맨날 술 먹고 살아야 되나 맨날 그냥 클럽에 가서 놀고 남자 그냥 막 만나고 다니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까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많이 들 수밖에 없죠. 많이 들지만 그때마다 되게 많이 그냥 가다듬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많이 노력하고 내가 한 달 전보다 이제 지금 내 모습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에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싶었고 결국은 그냥 나는 엄마가 없었으니까 가난했으니까 말 더듬었으니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 모양으로 살 수밖에 없지 라고 합리화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게 늙고 싶진 않았고 나는 그렇게 그런 과정에서 그런 환경에서 밖에 살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엄마가 됐단다 라고 내 아이한테 그냥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이제 약간 꿈을 되게 강조하셨군요. 그 책에 보니까 맞아. 이제 꿈꾸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그쵸.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결국 지탱해주고 맞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게 꿈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그 꿈이 이제 그러면 이제 나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자녀, 아니 한 부모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그 약점들 극복해 가면서 다 할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주겠다는 그런 맞아요. 그거예요.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은 이제 꿈을 꾼다는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꿈을 꾼다는 거는 이제 계속 나를 앞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잖아요. 내가 사실은 꿈이 없는 사람이 없을 순 없어요. 다 누구나 내 마음속에 다 꿈은 있지만 내가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현실과 타협을 한 채 내 꿈이 뭘까 생각을 못하고 사는 것뿐인 거지 꿈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꿈을 본인이 발견을 계속 해야 되는데 사실 꿈이 뭐야? 네 꿈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저 사람 4차원 아니야? 갑자기 무슨 먹고 살기가 되게 편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되게 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많죠.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사실 뭐 직장 뭐 정말 좋은 연봉 이런 것도 물론 다 좋아요. 다 좋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잖아요. 그쵸. 내가 나이가 몇 살이든 내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작은 꿈부터 되게 꾸면서 내 인생의 주연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작가님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이제 내가 이제 꿈을 꾸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제 메시지를 되게 전해주고 싶거든요. 아까는 한부모 가정이라고 되게 얘기 많은데 일단 한부모 가정에서 이제 자라고 있는 현재 많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었던 저와 같이 지금 어른이 됐고 부모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결핍이란 게 굉장히 많이 심하실 겁니다. 심해서 이제 정말 내가 이런 외로운 인생 정말 인생 풀리지도 않는 것 이런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되게 많이 가지고 사시는 분이 많아요. 하지만 절대 그렇게 사지 마시라고. 시간은 솔직히 한번 가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아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다 극복을 하고 이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되게 많은 사람한테 전해주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쪽으로 책을 되게 많이 써서 많은 분들한테 되게 응원을 해주고 싶어요. 그 책에서 이제 누구나 이유 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기에 잘 공감을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그래서 약간 뭐 재테크도 막 하고 주식도 하고 왜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야지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이유 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 맞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네, 사실은
이유가 없이 저도 사실 예전에 행복하려면 아까 선생님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대학병원 가야지. 그렇죠. 대학병원. 사실 그게 다 조건. 내가 대학병원에 가야지 내가 행복한 네. 간호사가 되는 거지. 그쵸. 이런 작은 병원에서는 행복이 없어 라는 생각을 그쵸. 되게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힘들게 네. 힘들게 노력을 했었던 부분도 네. 있었죠. 있었는데 막상 제가 대학병원이라는 그 타이틀을 내려놓고 이제 네. 누구나 욕을 하는 저거 이상한 요양병원이라는 곳에 막상 가서 이제 노인들을 제가 케어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아, 정말 그 대학병원이라는 타이틀 어마어마한 돈 그런 것들이 나한테 행복을 주는 게 절대 아니었구나. 거기 그 대학병원이라면서 당연히 연봉도 많이 받았죠. 네. 많이 받았고 그쵸. 나 오늘 병원 다녀. 뭐 그쵸, 채팅을 그쵸. 할 때도 그쵸. 나 오늘 병원 다니잖아. 이렇게 그쵸. 조금 어깨 뽕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때 돈도 많이 받고 어느 병원이라는 그게 있더라도 네. 그게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는데 요양병원에 가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돌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 대학병원에 비해서 페이도 엄청나게 정말 네. 작은 돈을 받고 살고 네. 다른 어떤 누군가는 그런 요양병원에 왜 다니는 거야? 되게 업신여김도 되게 많이 받고 네. 보호자들도 되게 많이 무시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거기가 행복했어요. 요양병원 행복했고 사실 누구나 이제 행복할 수 있는데 비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행감을 되게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사실 뭐 아파트 되게 좋은데 뭐 압구정 뭐 정말 네. 이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가서 살면 물론 좋지만 사실 저 정말 가난한 동네에 빌라 살아도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정말 되게 소탈한 작은 음식 같은 거 뭐 싼 음식 먹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인 거지. 압구정 현대 뭐 저런데 되게 비싼데 가서 맨날 가족들끼리 싸우고 이게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 그 진짜 그 딱 간호사를 비교해 주시니까 뭐 페이도 더 낮아지고 객관적인 조건도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한병원 있을 때 행복하셨다는 네. 말씀을 들으니까 아, 그러면은 이게 대체 행복이란 게 어디서 오는 건가? 행복은 본인 마음에서 오는 거죠. 행복은 내가 마음에서 네. 내가 아까 어르신들 노인들을 돌보면서 네. 아 우리 엄마 같다 네. 이제 우리 아빠 같다 정말 이렇게 케어를 하고 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네. 이제 예쁘다고 엉덩이도 두드려주고 왜 추운데 이렇게 입고 다니냐고 네. 맨날 목도 이렇게 감싸주고 화장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네. 어디 뭐 여시같이 다니냐고 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이제 살아가면서 아빠조차도 저한테 옷을 입고 다니면 안 되지 시험은 봤니? 숙제했니?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네.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저한테 아이고 옷을 이렇게 입으면 안 돼 네. 이렇게 간섭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누군가는 네. 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음인 거죠. 마음의 행복인 거죠. 그 마음에서 이제 행복이 나오는 건데 그 마음이라는 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떤 마음일까요? 조금 더 들어가면 내가 이제 처해진 내 현실에 대한 만족감인 거죠. 만족감. 내가 현실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셔야 되는데 사실 내가 가난한 아파트 조금 있잖아요. 브랜드 아파트에 누구나 가고 싶잖아요. 그쵸. 저 정말 좋은 네. 곳에 아이 학교도 좀 잘 보낼 그쵸. 수 있는 이런 곳에 보내주고 싶지만 내가 지금 만약 처해진 곳은 내가 뭐 정말 저 경기도 외곽에 가난한 몇 천만 원 정도의 빌라에 내가 살고 있어. 그렇더라도 나는 여기서도 난 우리 아이들이랑 너무 행복하고 우리 신랑이랑 너무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자체가 행복인 거지. 그런 사람들이 만약 나는 저기 경기도 강남에 서울의 강남에 가 살고 싶은데라고 끝까지 비교를 한다면은 내가 처해진 상황이 불행할 수밖에 없죠. 내 현실에 대한 만족감인 거예요. 야, 근데 그렇게 참 약간 스님들이 하는 말씀하고 비슷하긴 한데 맞아요, 아니, 그게 아니, 알면서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게 참. 쉽지 않죠. 아니 뭐 진짜 말 그대로 내가 똑같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데 대학병원 가서는 4천만 5천만 받았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뭐 요양병원 가서 2천만 3천만 받는다고 하면은 야, 나 똑같이 일하고 아니 어쩌면 더 일을 많이 할지도 모르겠어요. 말하는데 페이는 적어지고 무시당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안 좋아졌어. 근데 이게 더 행복해진다는 게 참 모순적인 게 한 것 같아요. 참 이게.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사람 네. 되게 많잖아요. 내가 지금 이제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이 정도 월급밖에 못 받고 네, 그렇죠, 이런 사람 되게 많죠. 네. 근데 저는 되게 그런 분들 보면은 아니 그러면은 여기가 불만족스러우면은 본인이 원하는 어떤 곳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꿈을 딱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든 갈 거야. 이런 노력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지 이런 사장이 우리 일만 엄청나게 많이 시키고 돈은 콩알같이 주고
가지고 네. 나는 이런 요양병원 같은 데서 하찮은 대우받으면서 그래서 더 답답한 거죠. 여기가 하찮게 느껴지면 본인이 하찮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여기가 하찮게 느껴지고 여기가 아니다 싶으면 나가야 된다고요. 아. 본인이 행복을 찾아서 가야죠. 누구나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노력을 하지 않고 컴플레인만 계속 하냐고요. 그것만큼 되게 못난 인생이 되게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비관적이에요 그게. 아, 여기까지 들으니까 작가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이 결국에는 마음과 꿈 이 두 가지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극복하셨구나. 그게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자살이나 이제 공황장애, 외로움 뭐 이런 이제 작가님이 겪은 이제 어려움을 똑같이 겪고 계신 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사실 뭐 지금도 사실 자살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많이 힘들죠. 되게 많이 힘든데 저는 사실 이제 자살을 하고 나면은 죽은 사람만 손해거든요. 죽은 사람만 손해고 제가 옛날에 이제 병원에 이제 그때 제가 병원에 중환자실 일을 할 때였는데 그때 척추 쪽에 손상이 이제 돼서 오신 아저씨가 한 명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자살한 거죠. 자살을 하려고 이제 고층에서 이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운이 좋았으면 죽었겠죠. 근데 운이 나빴으니까 산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그분이 십몇 층에서 떨어지는데 팍 떨어지지 않아요. 네, 네. 몇 초의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떨어지면서 생각이 들었대요. 네. 아씨, 괜히 떨어졌다. 나 조금만 더 그냥 괜히 떨어졌다. 그냥 내가 왜 죽으려고 했지? 라는 생각에 정말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지나가는데 이미 이제 머리는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운이 없게 살았어요. 살아서 평생을 이제 사지마비로 사셔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살아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딱 죽으려고 생각이 들 때 뛰어내리려고 만약 내 목숨 줄이 끊기잖아요. 죽을랑 말랑 그럴 때 후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절대 죽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라는 그런 생각이 그 메시지가 계속 저는 누군가한테 계속 해주고 싶더라고요. 정말 딱 죽으려는 그 순간에 후회가 된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죽는 사람만 손해인 거고 살아서 있는 사람들 어차피 죽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본인한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 뭐 지금 뭐 되게 많이 사업이 실패했고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내가 절망스러운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건데 사실 내가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수십억 뭐 수백억 가진 재산 다 날렸으면은 이게 사실 절망이라고 할 수 있죠.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 가족들이랑 그냥 차라리 멀리 뭐 경기도 뭐 강원도가 됐든 간에 외곽 지역에 혼자 가셔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가셔가지고 자그마한 빌라에서 새로 시작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상황에서 또 행복이라는 게 또 생기는 거고 또 기회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고비만 잘 넘기면 되는데 그 고비를 못 넘기시는 거죠. 참 어렵죠. 근데 내가 좀 사업이 실패해서 정말 좋은 차를 타고 다녔으면 차가 없이 버스를 탈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 내가 좋은 아파트 살았으면 작은 초라한 빌라에도 살아야 되는 거고 옛날에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내가 해야지 어떡해요. 근데 그런 갭이 너무 큰 거죠. 정말 내 호화스럽게 마냥 정말 좀 부자처럼 사셨던 분들은 그 갭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극복을 하시고 현실에 아까처럼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현실을 만족해야지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셔야지 절대 끈을 놓아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마음과 꿈이 핵심이네요. 핵심. 근데 그 상황이 되면은 그냥 마음만 보더라도 빚도 많고 내가 여기서 뭔가 다시 시작하기에도 뭐 막막하고 할 것도 없고 맞아요. 정말 이게 사람의 관점이라는 게 이제 한번 돌아가면 맞아요. 그것만 보이잖아요. 딴 게 안 보이고 그런 상태에서 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약간 무력감 거기다 이제 뭐 당연히 그런 상황이니까 꿈도 생각이 하나도 안 들겠죠. 맞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좀? 근데 진짜 자살을 저도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지?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한 방에 이렇게 죽어버리지? 계속 한 몇 주 동안은 계속 자살이요, 자살. 인터넷 찾아봐도 자살.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지? 이걸 생각을 하다 보면 한 번 사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면 그 소용돌이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괜히 그냥 더 부정적인 생각에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면 조금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모티브가 생기
다니더라도 알아채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저는 그때 도망을 갔다 그랬잖아요. 네. 정말 차라리 내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한 이 대학병원을 그냥 때려치워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아까웠죠. 사실은 놓고 싶지 않았죠. 그쵸. 하지만 사표를 던졌습니다. 사표를 던지고 그 동네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 동네를 벗어나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짐을 싸서 멀리 이제 정말 아무 연고도 없는 다른 동네에 혼자 가서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힘들죠. 힘들죠. 그 끈을 놓아버린다는 게 사실 힘들어요. 네. 하지만 사실 그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것도 사실 용기인 거고 사실 간호사들도 자살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뉴스 보면 저희 간호사 후배들도 죽고 이런 경우 보면은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알겠어요. 태움이구나. 정말 많이 외로웠을 테고 힘들었을 테고 내가 이것까지밖에 안 되나 되게 자존감도 엄청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절대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니니까 그냥 그 병원을 그만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병원, 그 사람이 내 평생의 전부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벗어나버리면은 다른 게 보여요. 내가 아까 사업에 실패하신 분 다 그냥 정리해버리고 정말 저 다른 외딴 뭐 빌라에 가서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시작하자 이러면은 어떻게 상황이 닥치게 되면 방법이 생기거든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편의점 아르바이트 해야 되겠다. 할 줄 할 게 없으면 아파트 건설 공장 가셔가지고 노가다라 그러죠. 그런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방법이 생깁니다. 왜 안 생겨요? 이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작가님 도망쳤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환경을 바꾸신 그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작가님은 그 병원 그만두시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내가 뭐 갈 데도 없을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제가 그때 일산에 살았거든요. 네네. 일산에 살면서 이제 내가 어디 갈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끝에가 산으로 똑같이 끝나는 안산으로 갔어요. 아무 생각이 없던 거죠. 다시 짐을 싸서 대구에 가자니 창피한 거예요. 근데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이렇게 될까 봐서 안 되겠다. 도망을 가서 안산이라는 곳에 땡뚱맞은 곳이죠. 가가지고 자취방 하나 허름한 거 하나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요양병원 열심히 알아봐서 요양병원에 이제 입사를 했죠. 바로 알아보신 거예요, 그냥? 바로 알아봤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환경만 그래도 바뀌어도 그게 딱 이제 뭔가 의지나 에너지나 이런 게 좀 많이 생기나 봐요. 근데 환경을 딱 바꾸고 나서 처음엔 어려워요. 내가 이러려고 왔나? 이런 생각에 한동안은 되게 많이 힘들죠. 바꾸자마자 야 다시 시작하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시기를 극복을 해야 돼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내가 바뀌어진 상황에 내가 좀 적응하다 보니까 정말 다른 것들이 내게 눈에 되게 많이 보였어요. 아까 뭐 어르신들의 정말 따뜻한 눈빛, 뭐 행동, 거기서 우리 신랑도 만났고 그러니까 다른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제가 우리 신랑한테도 그래요. 내가 그 힘들게 이렇게 멀리 돌아서 이제 온 게 당신 만나려고 왔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바뀐 그 환경에서 내가 나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내 가족이 생길 거라고 저도 몰랐을 거예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 결손 과정이 있으신 분들에게 좀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고. 결손 과정에서 지금도 사실 아이들이 되게 많이 힘들게 자라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죠. 사실 어떤 뭐 사건이나 사고를 치더라도 똑같이 이제 아빠 엄마 다 있는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뭐 아무 얘기 안 하는데 뭐 아빠가 없이 자란 아이다 그러면 본기 없어가지고 되게 아빠가 없어서 그런 것처럼 마치 싸가지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사실 그런 말들이 그 아이한테 정말 더 큰 상처가 되게 많이 되는 거고 그 아이가 아빠가 없다 해가지고 그런 사고를 쳤다라는 그 선입견은 굉장히 많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결손 과정에 자라는 아이들한테 그냥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정말 너가 이제 엄마가 없어가지고 아빠가 없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비겁한 본인의 합리화거든요. 엄마가 없더라도 난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아빠가 없더라도 난 뭐 성공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잖아 그게 뭐 어때서 그냥 이렇게 당당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만약 옆에서 또 누군가가 야, 아니 엄마 없잖아 에이, 불쌍해가지고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닥쳐라는 얘기를 그냥 자신당당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커져야 돼요. 본인이 커지려면 본인이 스스로 준비를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자기 개발도 많이 해야 되고 사실은 되게 좀
되게 아빠 엄마 다 계시고 돈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친구들보다 조금 많이 속도가 느린 건 당연해요. 조건이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 차이점부터 인정을 하시고 그 차이를 내가 따라잡으려면 그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십 배 수백 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먼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발 본인을 포기하지 마시고 요즘에 네. 친구들 보면 술 먹고 다니고 막 이리저리 막 인생 이제 지금 내가 태어나 내 인생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비행 청소년이죠. 그렇게 막 그냥 막 사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되게 안타까워요. 언젠가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나고 나면 후회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자기 개발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결성 과정을 향해서 바라보는 사람들 선입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가고 나서는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나 어머 없는데 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책을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놀라는 거죠. 놀라는데 사실은 내가 엄마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저를 되게 많이 대했었고 엄마가 없는 주제 이런 얘기를 중학교 때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눈빛을 되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선입견을 또 나를 이제 바라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나 김민소라는 사람 이 자체로 난 평가를 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속였죠. 속였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그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났죠. 내가 지금 나이가 43살이거든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누구한테도. 내 아이를 놓고 내 아이 친구 이제 엄마들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은 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진짜 엄마가 얼마나 예뻐했으면은 이렇게 예쁘게 자랐냐고 말도 이렇게 잘하고 엄마가 얼마나 잘 키웠으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 내 아이를 키우면서도 이제 내 아이가 되게 좀 괜찮게 잘 크고 있거든요. 주도적이고 되게 바른 아이로 크는데 주변에 내 아이가 이제 주변에 친구 엄마들 있잖아요. 친정엄마가 엄마를 얼마나 잘 키웠으면 이제 본 게 있네. 친정엄마한테 본 게 있으니 자기 애를 저렇게 잘 키우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죠. 저 엄마 없이 자랐는데요. 이런 얘기를 그냥 해주고 싶더라고요. 엄마 없이 자랐는데요. 저한테 대놓고 결손 과정에 대한 이제 흉을 보는 사람도 되게 많았었고 모르고 되게 많이 상처죠. 선입견이 굉장히 그만큼 무서운 거랍니다. 그렇죠. 선입견 있죠. 그 선입견을 안 가지고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을 좀 돌봐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제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게 결손 가정의 자녀다 하면은 모든 이제 원인을 다 걸러대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타깝죠. 네. 혹시 뭐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해주고 싶은 말요?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생각을 했던 게 세상에서 가장 이제 누구나 똑같이 이제 주어지는 게 시간이잖아요. 하루 24시간이란 것과 그리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거. 그 내가 부자라고 해서 뭐 시간을 더 주거나 두 번 살게 해주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시간을 되게 허투루 보낸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시간들이 되게 많이 허투루 이제 막 보내고 게임하고 스마트폰 보고 TV 보고 낮잠 자고 뭐 친구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이러다 보면은 하루 24시간을 홀랑 진짜 내가 뭐 했나 싶을 정도로 다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저는 사실 24시간을 48시간처럼 되게 쪼개서 되게 많이 열심히 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나서 그 시간을 내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마시고 그 시간을 오롯이 나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써야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됐을 때 내가 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내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참 잘 살았다 내가 쓸데없이 살진 않았구나 이런 만족감을 가지고 눈을 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쓰시길 바랍니다.